안녕하세요. 봉쌤 기타의 봉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젊은 나이에 요절해서 세상을 좀 안타깝게 했던 스웨덴 출신의 DJ 아비치의 Wake Me Up 이라는 곡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현란한 사운드로 이루어져 있는 곡인데요. 자칫 그 빠른 템포에 이 노래를 칠 수 없을 거라 좌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나 그렇지만 코드 연습을 열심히 하신 다음에 오늘처럼 천천히 0.5배속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진행하신 후에 이 노래를 잘 끌어 만드신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실게요. 코드 진행 보시겠습니다. 코드는 총 6개 나오는데요. 잘 보시고 본인 걸로 만드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B마이너. 2번 프렛 전체적으로 발휘를 해주시는데요. 이때 가능하시면 6번 줄이 뮤트 해주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 다음 3, 4번 손가락으로 4번 줄과 3번 줄을 눌러주시고요.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3프렛을 놓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G코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폼은 이런 폼인데요. 저는 여기서 사운드를 좀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6번 줄 3프렛, 그리고 5번 줄 2프렛, 나머지는 개방현이고 1, 2번 줄은 3프렛입니다. 다음으로 D코드입니다. 6번 줄, 5번 줄 뮤트, 4번 줄 개방현, 3번 줄에 2프렛, 2번 줄에 3프렛, 1번 줄에 2프렛입니다. 다음으로 D/A는 여기서 6번, 5번을 뮤트했던 이 손가락이 6번만 뮤트해주시고 5번 줄을 베이스로 살려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F#-A입니다. 네, 6번 줄은 뮤트이고요. 5번 줄을 개방현으로 살려주세요. 그리고 3번 손가락 4번 줄에 3프렛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1번 손가락 1, 2, 3번 줄 뮤트. 다음으로 F# 코드입니다. 2번 프렛 전체적으로 발렛 해주시고요. 3, 4번 손가락으로 4번 프렛에 5번 줄, 4번 줄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2번 손가락 이용해서 3번 줄에 2프렛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리듬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송품은 다음과 같아요. 그런데 잘 보실 거는 굉장히 유사한 그 컨츄 리듬과 하우스풍의 사운드들이 배합되어져 있는 곡이기 때문에 리듬 몇 가지 내 걸로 잘 만드신 다음에 박자 세시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는 주로 네 번째 박자에 한 번씩 코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 잘 주의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 네 마디 진행인데요. 진행은 1, and, 2, and, 3, and, 4, and, 이런 그 컨츄 계열의 리듬이 스트로크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트로 네 마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3, 4. 에서 진행이 바뀌어요. 다음 진행은 A파트가 나오는데요. A파트가 8마디 패턴이라고 가정을 하면 두 번 나와서 총 진행이 되어집니다. 패턴은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1, and, 2, and, 3, and, 4, and. 근데 BPM이 빨라지니까 좀 힘들어요. 예, 천천히 잘 걸로 만드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진행 A파트 8마디 한번 보여드릴게요. 3, 4.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죠. Bm 왔다가 G. 8마디 패턴이 한 번 더 반복되어지면 됩니다. 다음 진행은 B파트 보여드릴게요. B파트 진행에서는 마찬가지로 8마디씩 두 번 나와서 진행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진행하였던 그 인트로하고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보 상에서 뒤에 8마디 패턴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인터루드 패턴 진행이 나오는데요. 인터루드에서는 5 넘피 8개를 계속해서 주구장창 치고 있는데 조금 사운드가 심심하기 때문에 저는
오른쪽에 판밀트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런 위에 베이스라인 위주로 연주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총 24마디 진행이 나와요. 빰빠바바바람빰빰빰 이런 멜로디 라인과 같이 묻어가지고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이것도 8마디만 보여드리고 다음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1, 3, 1, 2, 3 에서 네 번째에서 A 바뀌고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하고 쉼표니까 잡아주시면 되겠죠? 다음 진행은 또다시 A파트, B파트 이렇게 나오는데요. 앞에 패턴과 유사한 패턴으로 돌아가니까요. 특별한 설명보다는 앞에 설명 잘 보시면서 노래와 매칭시켜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마지막에 C파트 8마디가 또 나오는데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노래 멜로디 라인이 좀 달라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주의할 점은 없는데 앞에하고 똑같아요. 대신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파트 93번 마디부터 100번 마디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비치의 Wake Me Up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어졌는데요. 노래가 굉장히 현란한 사운드와 그리고 빠른 속도감을 자랑하는 곡이고요. 만약에 EDM 사운드를 기타로 구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곡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는 특이하게도 컨트리풍의 이 리듬, 어쿠스틱 기타가 계속해서 시험과 노래에서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구현하시면 기타 한 대로도 충분히 멋있게 연주하실 수 있는 곡일 것 같습니다. 노래도 같이 연습해 보시고요. 항상 기타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들 가득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카페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비치의 웨이미엄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공생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